머리 아파 벌써부터. 아, 머리. 절대 뭐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. 짜잔! 다시 돌아온 눈쟁이!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8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키보드들을 다 리뷰를 했습니다. 눈쟁이.com에 가보시면 눈쟁DB에 싹 다 기입을 해놨는데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.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에이수스에서 나온 로그 스트릭스 플레어 2 입니다.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트라고, 여기가 이제 애니메이션 나오는 좀 더 상위 라인업? 근데 솔직히 애니메이션 들어간 거 빼고는 제가 알기로 MCU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왕 구하는 거 이 친구로 저는 구했습니다. 이거 말고 애니메이트 안 붙은 거가 조금 더 저렴한 거 있습니다. 이전에 가지고 나왔던 8000Hz 제품들하고는 다르게 기계식 스위치입니다. 기계식 3핀 역방향 핫스왑이에요. 8000Hz를 지원하는 키보드 중에서 유일한 핫스왑 키보드입니다. 아 근데 이거 10키리스까지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야, 포장은 죽인다. 키보드를 이걸로 감싸놨어요. 이 에이소스가 어우씨 싸구려 그냥 비닐 그냥 덮어주는데 얘는 부족품 맞나? 포장입니다. 얘도 일체형이네요. 에이치 개같은 일체형 좀 그만 좀 쓰세요. 케이블 여기도 두 개 들어가네요. 두 개 들어간다는 건 패스스루가 있다는 소리죠. 아 패스스루 그냥 안 쓰고 그냥 분리형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? 왜 굳이 패스스루를 넣어가지고. 야 이것도 고급 포장. 팜레스트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. 와 퀄 1티어. 얘도 안에 플라스틱 중간에 있는 느낌이고 상판 중간 정도만 보들보들한 그걸로 돼 있습니다. 일단 인조 가죽 굉장히 보들보들하네요. 굉장히 품질 좋습니다. 합판 고무도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기는 없고 여기가 있네요. 나머지 뭐 스티커랑 막 이런 거 있네. 이런 건 필요 없죠. 뭐 하나가 더 들어있네. 스위치 리무버가 들어있네요. 스위치 리무버 엄청 튼실하게 만들었다. 이거 뭐야? 이거 키캡 리무버야? 무슨 설명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 이게 팜레스트를 장착을 하려면 디퓨저를 떼야 돼. LED 디퓨저 같은데 아 이게 자석식이구나. 마그네틱 이 디퓨저를 떼서 팜레스트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놨어. 팜레스 하나 꼽는 걸 이렇게 개귀찮게 만들어놨네.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? 아 이게 맞구나.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들어가네. 이거 보관하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놨나?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? 이해가 안 가네. 팜레스도 안 쓸게요. 일단 키보드입니다. 키보드 보면은 디자인 자체는 멀끔해요. 키캡 자체가 근데 좀 낮습니다. 요즘 에이수스 나오는 거 스코프도 그렇고 다 이런데 키캡이 좀 낮아요. 체리 프로파일도 아닌 것 같고 OEM은 더더욱 아니죠? 무슨 프로파일이에요 이거? 독자인 것 같은데? 체리 프로파일이라기에도 좀 더 낮은 느낌이거든요? 근데 어차피 이거 스위치를 빼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거슬리긴 하네요. 여기 이런 버튼이 있어요. 이런 버튼 왼쪽에도 누르는 버튼 있고 휠 있고 휠도 누를 수가 있어요. 아니 난 이 버튼도 이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그냥 누르는 것만 돼. 그 군형 있어가지고 이거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거 나올 겁니다. 그 키보드 자체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합판 같은 경우는 오 디자인 확실히 여기 기울병 큰 고무 2단 뭐야 개 낮은 건데? 개 높은 거 두 개밖에 없어. 20몇도 될 것 같은데요? 오 쉣 뭐야 야 LED는 미쳤네. 여기 앞에 라인이 나쁘지 않네요. 머리 아파 벌써부터. 머리. 절대 뭐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. 머리 크리에이터를 깔아야 됩니다. 전용 프로그램이거든요. 깔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찌걱이냐 이거. 윤활을 무슨 초광윤활을 해놓은 느낌이야. 스위치 과유나라면 나는 소리거든요. 찌꺼기임이라고 합니다. 이거 핫스왑 아니었으면 절대 추천 안 했겠다. 핫스왑이라서 그나마 살은 줄 알아라 이 친구야. 아 맞다 얘 스테빌 하이브리드 스테빌이다. 체리식 아닙니다. 하이브리드예요. 커세하고 똑같은 방식이네. 그냥 진짜 일반 하이브리드. 분명히 얘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한번 치자마자 한숨부터 나오지? 키감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 두 개밖에 못 주겠습니다. 아 찌꺼기는 게 너무 심해요. 스테빌에서 소음 자체는 별 세 개 정도? 통올림 자체는 별 네 개 줘도 되겠는데? 하우징 전면 높이랑 키캡 하고 있습니다. 한참 걸리네 진짜. 15mm, 19mm 오 4도, 14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네. 아 아머리 언제 다운다 되냐고. 아 머리 생산하는 놈이잖아. 그러고 보니까 두통 생성자. 아 머리 크리에이트
또 에이수스 메인보드라서 아무리 크레이트를 깔면 이렇게 막 있습니다. 이것만 보면 되고요. 뭐 LED 여러 가지 설정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 똑같죠. 쿨링 레이트 기본이 1000Hz 돼 있고요. 8000으로 바꾸고 아 얘 이게 바뀝니다. 잘 보세요. 적용. 펌웨어 업데이트. 좀 기다리자. 언제 되느냐? 밥 시킬까? 아이고 오류 뜬다. 레모버 좀 줄이자. 제발. 아 바이오스를 초기화했는데 왜? 아머리 크레이트 때문 아닐까요? 아머리 크레이터 지워볼게요. 아,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도대체 나는 프로그램 하나를 깔았는데 이 수많은 부가적인 게 다 같이 깔리냐는 말이야. 왜 다 따로 깔리는 거야? 하나씩 따로 지울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좋다고요. 무슨 지들이 스팀인 줄 아나? 과연 아머리 때문일까? 진짜 뒤진 거니? 아 씨발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 보자. 어? ASPM 꺼져 있는데? PC 익스프레스 네이티브 파워 매니지먼트 이거는 그냥 싹 다 꺼버려야지. 아 아머리 크레이트 또 깔아야 돼? 19인 것 같은데 얘? 아닌데? 도미토도 측정이 되네? 뭔가 이상한데? 16 나왔으니 16을 적긴 적어야겠는데 뭔가 이상해. 내가 느리게 찍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스위치 때문인가? 아 터널 것 같아. 저 좀 누워있다 와도 돼요? 지랄났다 그냥! 오케이. 동심력은 되고. 근데 폴링 레이트가 폴링 레이트 8000은 근데 커세어도 안 뜹니다. 커세어는 4000부터 뜨고요. 헌츠맨은 2000부터 뜹니다.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이 지랄 하거든요. 안정적으로 폴링 레이트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1000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. 아 근데 솔직히 궁금한 거는 인플레김. 커세어급은 아니고 이제 헌츠맨급? 근데 인플렉 자체가 헌츠맨급인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그냥 헌츠맨을 쓰는 게 남. 동시 치키로 돼 있냐? 치키 치키 치키. 이 정도면 다섯 개지. 아 이거 다섯 개 맞아. 저거 하나만 저렇게 뜨는 거는 저때 잘못 친 거일 거예요. 이 정도면 다섯 개지. 오늘 스트릭스 플레어 2 NX 애니메이트 했는데 좋아요. 성능 자체는 헌츠맨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아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아 머리 크리에이트 두통 유발자예요 지금. 설치가 너무 느려. 설치되고 나서도 뭔가 문제가 많고 나중에 지우려고 할 때도 뭐 아머리 크레이트 하나만 지우면 되는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깔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. 얘는 이제 키보드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회사 자체 프로그램이라서 뭐 메인보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다 지원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게 너무 많이 깔려요. 불편합니다. 그러니까 성능 자체는 좋고 뭐 아까 간지 이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8000Hz 지금 지원하는 키보드들 중에서는 3핀의 역방향이긴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핫스왑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그래도 살만한 제품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감안할 수 있는 사람은 키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평가를 낮게 줬는데 그건 지금 이 스위치 키감이 별로라는 거지 어차피 핫스왑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상관없고 통울림 자체 그러니까 하우징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흡음을 나중에 하셔도 크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제 스테빌 자체가 체리식 스테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스테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튜닝을 하실 때 절심 소리 잡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. 일체형 케이블도 별로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다른 거 쓸 것 같습니다. 오늘 키보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 올라갈 때쯤이라면 웬만한 DB는 다 이제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. 게이밍 키보드만 리뷰할 생각인가요? 타건용으로도 같이 쓸만한 알루미늄 키보드 리뷰할 생각 없냐고요? 없어요. 게이밍을 안 해도 인플렉은 중요합니다. 내가 키보드에 키를 눌렀는데 뭐 30, 40, 50ms 뒤에 키가 눌리는 키보드인데 키감이 개좋아. 입력장치로서의 기능이 수준 이하면은 아무짝에도 쓰잘데기가 없어요. 사무용 키보드는 안 하냐고요? 사무용 키보드는 할 겁니다. 로지텍 MX 시리즈라든지 그런 건 할 겁니다.